한국 요리? 한국 요리 뭐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로하스 선수가 눈치를 챈 거죠. 한국말로 고기, 삼겹살, 라면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구쇼 주인공은 KT위즈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입니다. 한국명으로 노학수씨. 2017년 중간에 와서 작년에 골든글러브까지 실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로하스 선수의 성적은 편집자님께서 자막으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넣어주실 겁니다. 오늘은 KBO 리그 4년차 노학수 씨의 한글 패치 현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제 자가 격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인터뷰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궁금한 건 2주 동안 도대체 뭐하고 지냈느냐, 뭐 하면서 시간 때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노학수 씨가 풀스하고 요리했다. 요리? 그럼 요리, 무슨 요리 했는데? 미국 요리도 하고 한국 요리도 했다. 여기서 이제 냄새를 맡았죠. 북동 냄새를 맡아서 이제 한국 요리 그러면은 한국 요리 뭐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학수 씨가 딱 캐치하고 한국말로 고기, 삼겹살, 라면 이렇게 하길래 이제 아 이거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KBO 리그만이 지금 뭐 청백전도 하고 조금 있으면 교류전도 하고 개막이 다가오고 순항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역시 이제 노학수 씨 프로답게 한국이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고로 좋은 상황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환자들 관리하는 어플까지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기립박수. 아 이거다. 그렇게 이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로하스 선수의 국뽕이 이렇게 완충된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청백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안타도 2개 때리고 순조롭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라면은 2주를 쉬었어도 개막전 출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요. 2년 연속 골든글러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